네, 안녕하세요. 랩스 강투입니다. 저희가 지금 BMJ 인솔 공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시면서 거기에 그 인솔을 이제 뭐 선택을 할 때 조금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근데 인솔도 선택을 하면서 축구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건데, TM4 9이랑 10. 예, 이게 9이고 이게 10이죠. 10, 9인데, 이 둘 중에서 그 본인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터치감이 좋고 가벼운 거를 원하신다. 그렇게 그 질문을 다는데 어떤 게 더 좋으냐. 이제 이런 건 질문 자체가. 그 질문을 딱 보고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늘 이제 축구 리뷰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축구 리뷰라는 거를 쭉 봐하셨던 분들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터치감, 컨트롤, 그 다음에 뭐 스피드, 뭐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사일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사일로들 뭐 터치형이다, 컨트롤형이다, 뭐 스피드형이다,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어이없긴 하지만 이제 공격수형, 미드필더형, 수비형 뭐 이런 식으로 축구화를 근데 그게 이제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컨트롤형은 뭐고 그 다음에 스피드형은 뭐냐? 근데 스피드형은 되게 이제 그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니트로 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베이퍼 이런 거죠. 베이퍼 이런 거고 아디다스에서는 X 모델 이런 거고. 컨트롤은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나이키에서는 이제 그 애매하죠. 컨트롤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팬텀 계열에 있었던 제품들 그런 것들을 되게 컨트롤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터치가 좋은 축구화로 이제 천연 가죽을 주로 언급을 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 해외 이제 유튜버들도 상당히 거기에 맞춰서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되게 이제 그걸 따라하죠. 뭐 지금 보면 영상도 되게 이제 비슷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보여주는 게 축구로서 사실 유튜버가 보여줄 수 있는 축구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볼 컨트롤, 킥이다, 슈팅. 제가 지금 조금 의아한 거는 롱킥 같은 거 아니면 슈팅 같은 걸 왜 이렇게 많이 때리느냐. 보여주는데.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보러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왔고 그 중에 일부 얘기들 뭐 예를 들면 볼 컨트롤성이라든지 그립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주로 쓰는 얘기예요. 주로 쓰는 얘기인데 그렇게 주로 우리가 이 축구화를 설명할 때 주로 쓰는 얘기들 흔히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얘기 그래서 다소 상투적인 얘기가 된 억구들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클리셰라고 부르죠. 클리셰. 클리셰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대표적인 클리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터치감이라는 건데, 이 질문을 한 친구도 터치감이 좋고 가벼운 축구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터치감은 그럼 뭐냐? 이거죠. 뭐를 터치감으로 정의를 하고 생각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터치감은 우리가 터치라는 얘기는 어디에 접촉을 한다 만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축구화가 터치감이 좋아하려고 그러면 신발의 안쪽에 우리가 신었을 때 신발에 닿는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공이 접촉되는 발에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고 이 신발을 공이라는 목적물 객체가 그러니까 발이 주체이면 공이 객체가 되고 목표물이 되는 거죠. 서브젝트이 아니라 이제 오브젝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에 터치를 한다 했을 때 감이 좋은 게 어떤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공에 발에 닿았을 때 어떤 게 느낌이 좋으냐 하는 거를 기존에 많은 유튜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말씀드린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어떤 쪽을 분류를 하느냐, 천연 가죽을 사용한 쪽을 터치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터치감이 좋다고. 그러면
인조가죽 대비로 천연가죽이 터치감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 왜 천연가죽이 터치감이 좋으냐, 인조가죽보다 더 좋게 느끼느냐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냥 캥거루 가죽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이렇기 때문에 터치감이 좋다. 근데 이게 부드럽나요 지금? 이게? 전혀 안 부드럽거든요. 이게 더 부드럽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왜 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뭐 코파 문자들, 코파도 그러고 또 일본 계열 축구화들 이런 것들이 이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터치가 좋은 신발로 분류를 하느냐?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터치를 얘기를 하는지 보면 그 소재에 따라서 터치감이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있을 때 캥거루 가죽 쪽이 더 터치감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캥거루 가죽이 왜 터치감이 더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냥 가죽이기 때문에 좋다. 그건 토톨로지죠. 항진명제죠. A는 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는 어떠한 새로운 그 가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인조가죽과 캥거루가죽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캥거루가죽에 터치감이 좋은 이유는 이 가죽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가죽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형성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과의 밀착력이 높기 때문에 공과 신발 사이, 그러니까 공과 신발에 닿았을 때 발과 신발 사이에 이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천연가죽 축구화들이 터치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어퍼의 두께가 동일한 인조가죽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제작 방식, 다시 말하면 어퍼의 두께가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가죽과 인조가죽의 두께가 똑같고 패딩의 양이 똑같고 그 다음에 라이닝의 소재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만약에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성형성이 잘 되는 쪽이 발의 밀착력이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조가죽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발의 밀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터치감이 좋아요. 그러면 가죽의 두께가 달라지면 어떠냐? 같은 가죽인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게 동일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인조가죽이 사용된 것도 동일해요. 근데 이 제품 어쨌든 터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 제품을 그냥 아식스 축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이드를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분류를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뭐냐? 플라이4는 3mm 두께에 어퍼를 갖고 있고 플라이5에 넘어오게 되면 여기는 5mm 두께를 갖게 돼요. 물론 이건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천연가죽 모델에서 그러면 3mm짜리와 5mm짜리 사이의 터치감, 소재가 같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두께 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쪽이 터치감이 더 좋으냐? 이 터치감을 결정하는 거가 바로 소재인가? 아니면 소재 두께 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모델, 다른 경우. 똑같은 하나는 푸마에서 나오는 파라멕시코의 인조가죽 버전이고 이거는 푸마에서 나오는 킹 얼티메이트입니다.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K-BET라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재가 동일하게 같은 소재이면 같은 터치감이 나올까요? 지금 푸마 여기 킹 얼티메이트에는 사이드를 비롯하여 전면 전족부 이쪽 앞쪽까지 라이닝은 처리가 되어 있지만 패딩이 전혀 없는 신발이에요. 여기가 파라멕시코는 원래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일본에서 복각을 내면서 인조 가죽 K-BET를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상당한 두께의 패딩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티칭을 다 집어넣고 두툼한 패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소재인 경우에 어느 쪽이 터치감이 좋을까요? 같은 소재인데 물론 소재 가공 방식이 좀 달라 보이죠. 그러나 같은 소재인 건 틀림없어요.
나이키 제품인데, 이트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조가죽 제품이에요. 그리고, 같은 니트가 사용된 다른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게 니트가 있지? 베이퍼와, 이거는 푸니 스피드 사일로로 분류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과 이 제품의 터치감을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과연 터치감이 좋을까? 여기는 천연 가죽에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고, 폼으로. 메모리 폼 같은 걸. 이거는, 인조가죽, 전형적인 인조가죽, 니트의 인조가죽이고 패딩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의 터치감이 좋을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터치감을 결정을 하는 요소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터치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터치감을 결정하는 요소에서 물론 소재도 포함이 되고 슈즈의 구조, 어퍼라스트의 구조 이런 것들이 같이 결정되는 요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손을 갖고 있고 이 손을 여러 가지 형태의 물체에 만져서 터치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전달되는 단순 느낌이 어떤 게 제일 좋으냐 하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 속에 소재들 중에서 어떤 게 표면이 제일 거칠고 어떤 게 제일 부드럽냐 하는 거를 내 손의 감각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한 100명 아니면 500명, 1000명의 실험군을 두고 어떤 게 가장 부드럽고 어떤 게 가장 거치냐 표면이 라는 통계를 내면 테스트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게 가장 부드럽게 느껴졌고 어떤 게 가장 거칠게 느껴졌다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터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손에 장갑을 끼기 시작한다고 그죠. 처음에는 수술용 고무 장갑을 밀착되는 길을 끼고 이렇게 터치를 만져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손에 장갑이 하나 씌워졌기 때문에 맨손의 감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실험의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고무라는 소재와 이 어퍼 소재 내가 만지는 대상 사이에 소재들 간의 그 마찰력 차이에 의해서 다소 다른 결과, 맨손으로 할 때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수술용 고무장갑 딱 밀착되는 게 아니라 약간 느슨한 니트의 장갑이나 목장갑 작업용으로를 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시죠.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 아니면 여기에 두꺼운 가죽 벙어리 장갑을 끼고 만져본다고 만지면 어떨까요? 이 차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표면의 차이를? 이런 굴곡이 없는 구조에 단순하게 소재만 다르다고 하면 모르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접촉을 했을 때 그 제품에 가장 터치를 했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이 물체의 성질을 느낄 수 있으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어드, 다시 말하면 그 맨발 형태 아니면 맨손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축구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적으로 어퍼라는 게 발을 내가 접촉하는 면, 바닥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부드러운 소재들, 인조가죽이든 천연가죽이든 이런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이 부드러운 소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발에, 맨발에 비하면 내 발 위에다가 뭔가를 하나 뒤집어 씌워놨기 때문에 공에 닿는 접촉감은 맨발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 제품 같은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에 이 TM4에 지금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패딩이 없이 라이닝만 이렇게 천만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안쪽에 두꺼운 메모리 폼을 끼워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신발의 두께, 패딩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결국 직접적인 터치감 자체는 떨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그러니까 미즈노 같은 브랜드에서 맨발 감각을 할 때 그 맨발 감각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 어퍼의 두께를 얇게 가공을 하는 거. 가죽의 두께를 1.1mm 이하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패딩의 두께를 1mm, 그 다음에 라이닝의 두께를 뭐 0.3mm, 4mm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총 어퍼의 두께를 뭐 이런 식으로 3mm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이 착화감, 핏감을 만들기 위해서 천연가죽, 다시 말하면 발에 잘 몰드되는 성형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재, 이 어퍼의 두께를 얇게 만들수록, 그리고 패딩의 두께를 얇게 만들수록 어쨌든 그 터치감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 게 모를 미주노의 생각이에요. 다른 브랜드들도 그런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5mm 두께를 갖고 있는 어퍼랑 그 다음에 어퍼에 그 패딩이 없어서 그냥 한 1.2, 2.3mm 정도의 아니면 1.5mm 안에 패딩이 없는 이런 모델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터치감이 어느 쪽이 뛰어날 것이냐. 단순 공에 닿는 접촉 면에서의 감각으로만 따지면 사실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쪽이 더 뛰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에 비해서 이게 만약에 천연가죽으로 된 제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이 두 제품 중에 어떤 게 터치감이 더 뛰어날 것이냐 물어보면 대개 천연가죽 쪽이 뛰어날 것이라고 답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오류예요. 자, 지금 이 제품하고 파라멕시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킹, 얼티메이트 두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울퉁불퉁하고 표면이 고르질 않아요. 이런 굴곡을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반면 킹 얼티메이트는 매끈한 구조에 발에 직접적으로 닿는 면이 굉장히 말끔하게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이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패딩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터치감이 좋을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발 감각에 가까운 쪽에 기준으로 둔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어퍼가 얇고 한쪽이 더 터치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제품을 이런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 아니면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베이퍼만 하더라도 사실은 패딩이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니트의 미세한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싹스핏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발의 라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요것만큼 즉각적인 맨발 감각을 주는 신발도 없어요. 인조 가죽임에도. 그럼 이거 이 제품은 그럼 터치이기도 하고 터치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동시에 컨트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컨트롤도 잘 되고 그거 한데 무게까지 가볍기 때문에 이건 스피드라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소위 말하는 터치다, 컨트롤이다, 그 다음 스피드다 하는 사일로의 그 분류가 기본적으로 축구에 대한 뭘 이해해서부터 출발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식한 소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분류 자체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캥거루 가죽이 두께가 어떠냐에 따라서 터치감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게 4mm고 이게 3mm라고 그러면 우리의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이 3mm짜리가 훨씬 더 터치감이 좋을 수밖에 없고 5mm짜리랑 비교를 하면 3mm짜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조가죽이다. 인조가죽인데 인조가죽이라도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과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패딩의 두께가 얇은 것과 두꺼운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믹스가 되면 가장 맨발에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결국 터치감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9와 10을 놓고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TM4에 9와 10을 놓고 어떤 게 더 가볍냐 그럼 이쪽이 더 가벼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패딩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패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천연가죽보다 오히려 더 가벼운 원사가 사용되는 인조가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게가 한 170g 정도, 170, 180g이다. 그러면 이거는 한 200g, 190g 이 정도로 해서 무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럼 터치감이 어디가 더 좋냐? 이게 어퍼가 더 얇아요, 이것보다. 그리고 슈즈의 라스트도 거의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터치감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비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이런 식의 답변을 쉽게 안 드리느냐? 단순하게 터치감이 좋다
하는 거를 우리가 축구화를 고를 때 단순 신발의 무게나 어퍼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터치감이 좋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구화가 잘 맞냐 안 맞냐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터치를 궁극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신발의 구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신발의 구조는 내 발과 구조 사이, 내 발의 조형과의 궁합에 따라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일치 불일치 여부가 아무리 이 신발이 지금 이 어퍼가 얇고 그 다음 패딩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터치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신발이라고 해도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앞쪽이 남는다든지 발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든지 아니면 엄지발가락 어느 발가락이 떠있다든지 일체감이 없다든지 이러면 신발과 기본적으로 제 발 사이에는 이격, 다시 말하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겼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두꺼운 패딩이 생겨서 내 발의 직접적인 터치 이런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터치감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3mm, 5mm 신발을 어떤 것 쪽에서 내가 신는 이게 5mm짜리 어퍼고 이게 3mm짜리 어퍼다. 그러면 내 발에 더 잘 맞는 게 어떤 거냐? 물론 두 개는 지금 아식스 제품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라스트를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비슷한 착화성을 보여요. 근데 터치상으로는 분명히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터치상으로는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그러면 터치상은 이게 훨씬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난 단순 터치가 아니라 터치도 좋으면서 발을 푸근하게 감싸주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그거한 느낌이 좋다. 이렇게 공이 딱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그걸 이제 다른 분들은 반발성에 의한 바운싱 되는 공이 여기 부딪혀서 바운싱 돼서 퉁 튕겨나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슈팅 같은 걸 할 때 이제 발등에 얹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신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좋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예를 들면 이게 딱 공을 딱 맞았을 때 느낌이 좋아서 터치감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복잡하고 굉장히 일률적인 어떤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얘기다 이거죠. 터치라는 게.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맨발 쪽이 터치감이 좋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인조 가죽보다 캥거루 가죽이 더 좋을 수 있다. 같은 두께라 그러면 오케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발이 내 발과 안 맞으면 터치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터치라는 게 일종의 감이니까 그 감각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종류의 축구화들은 각각의 고유한 터치감이 있어서 이 축구화를 신고 이 라스트가 잘 맞는 신발인 경우에는 대개 그 신발에 대해 터치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터치와 컨트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터치감이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이 내 공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공을 컨트롤하기가 용이해지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공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능력을 갖고 있으려 그러면 그거는 터치에 감이 좋은 발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발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 그건 실력이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터치감이 좋은 축구화를 찾는다 그래서 터치가 잘 된다 하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성립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터치감을 일반적으로 좋은 터치감이 좋은 플레이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좋은 축구화를 찾는데 단순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터치감이 좋다고 하는 축구화를 신는다 그래서 내가 그 터치감을 그대로 뭐지? 그 느낄 수 있거나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느끼는 감각상에서는 그러니까 터치가 좋은 거를 우리가 터치감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발의 감각이 좋다고 하는 것과 어떤 선수가 볼 터치가 좋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볼의 컨트롤성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공을 잘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다.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잘 드리블을 하고, 패스도 하고, 이런. 그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터치는 감이긴 한데, 터치는 기본적으로는 실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터치감을 보여주는 신발을 찾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결국 좋은 터치감이 좋은 컨트롤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좋은 볼 컨트롤에서 단순하게 공이 닿는 느낌이 좋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축구화를 고르는 이유가.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컨트롤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이 터치감이 좋은 축구화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 좋은 터치와 좋은 컨트롤로 이어지는, 그래서 플레이가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사실은 터치감이 있는 신발을 찾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서 정확한 볼 임팩트를 뗄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면 역으로 터치감이 증가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어느 부분에 정확히 맞추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컨트롤이 결정이 된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결국에는 축구화의 의존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특정한 축구화에 대한 의존도. 다시 말하면 어퍼의 두께나, 사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 어퍼의 두께, 그 다음에 뭐 어퍼의 소재, 거기에 사실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단순 컨트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 축구화가 어떤 공을 잘 차는, 예를 들면 누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손흥민을 예를 들어 봐서 손흥민이 이 축구화를 신는 거나 이 축구화를 신는 거나 이 축구화를 신는 거나 기본적으로 그 레벨에서 볼 컨트롤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예를 들면 뛰다가 발이 아프다 이런 거는 제외하고 조경이 안 맞아서 웬만큼 신을 수 있는 축구, 지금 뭐 예를 들면 X 같은 거를 신고 그렇게 잘 차고 득점왕도 하니까 EPL에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엔 커스터마이징을 받으면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질 건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신발을 보면 안쪽에 더덕더덕 뭘 많이 붙여놔요. 그렇게 붙여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들이에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이 락다운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신발의 라스트를 개인의 발을 만들어서 딱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웃솔을 창을 붙여버리게 되면 이 아웃솔도 예를 들면 이와 어퍼와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서 발을 씌우게 되면 양말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축구화는 라스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단단한 아웃솔 위쪽에다 어퍼를 갖다 씌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의 발을 본을 떠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핏감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거기에 유사하게 근사하게 가는 것뿐이지. 그게 이제 축구화를 고르는 아니면 그 선택하는 어려움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축구화들 중에서 터치감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의 터치라는 걸 특정 사일로와 연결시키거나 축구화의 특정한 성격으로 연결시키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터치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신발의 구조예요. 소재나 이런 게 아니라 신발의 소재가 어떻든 그 신발이 내 발과 잘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우선이에요. 소재는 둘째, 2차적 문제라 이거예요. 패딩의 두께도 2차적, 부차적 문제고. 그래서 단순하게 가벼운 축구화를 내가 찾는다, 그거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발로는 예를 들면 30g, 50g, 100g의 무게차를 발을 신고 있으면서 충분히 분간해내기 힘들었는 대부분이, 실험적인 결과를 보면. 근데 무게 20g, 30g 차이로 어떤 신발이 더 가볍다, 무겁다. 무게를 달면 측정 무게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혹시 프로 선수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이 보고 있다고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러니까 터치를 결정하거나 컨트롤을 결정하거나 스피드를 결정하는 거는 신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신발을 선택을 할때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스피드와, 그다음 컨트롤과, 그다음에 터치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발 길이가 얼마에다가 발볼이 얼마다 이것도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그걸로는 축구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답은 뭐냐? 결국 신어봐야 된다는 거고,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는. 신어보고 나서 이 신발이 길이와 족,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핏감, 타이트 정도,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핏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우선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만족스러운 핏감을 제공할수록 발과 신발 사이에 이격이 줄어들고 빈 공간이 없어지고, 빈 공간이 없어질수록 밀착도가 높고 핏감은 증가되고, 그럴수록 공에 직접적으로 맞았을 때빈 신발과의 이격에 의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터치감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게 증가해서 공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감각 속에서는 컨트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 컨트롤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는 결국 본인의 축구 실력, 그래서 퍼포먼스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축구화의 소재가 뭐냐, 두께가 어떠냐, 그 다음 무게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기 전에 제가 드리는 당부는 뭐냐, 축구화를 선택을 하실 때 이게 스피드형이다, 터치형이다, 컨트롤형이다, 아니면 미드필더형이다, 공격수형이다, 그 다음에 뭐 수비형이다, 이런 게 없으니까 신어보고 본인이 편하다고 느끼는, 본인의 발에 잘, 본인의 족형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고르는 게 본인의 터치감을 향상시키고 컨트롤성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 유튜버 내용 이런 리뷰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항상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기존의 유튜버들이 했던 어떤 클리셰 밑에서 축구를 선택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내가 미드필더인데 뭐 얼만큼 뛰는데 거기에 적합한 신발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축구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는 소재가 뭐다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하긴 해. 이런 소재가 뭔지, 케이베트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으니까 이걸 신으면 되게 궁금해. 그래서 신어봤는데 발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와, 너무 잘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결국 신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데이터를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얻는 게 중요한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 신은, 이걸 굉장히 얇은 신발이고 그래서 신었는데 발이 아프다, 그 다음 족형이 안 맞다, 이럴 경우에는 터치감도 자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신을 때마다 발이 아픈데 어떻게 터치감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공을 댈 때마다 발이 아픈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키려고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원하는 터치와 그 다음에 컨트롤성을 동시에 높이려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신발의 구조와 내 발이 잘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맞는다고 하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빈 공간이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발을 크게 신으면 안 된다. 물론 너무 작게 신어도 안 되죠. 발이 아파서면. 그러나 최소한 발과 신발 사이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 최소화되는 과정에서도 발에 불편함이 없는 신발을 선택하는 거. 따라서 브랜드, 사일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버려라. 소재, 캥거루다, 인조가죽이다, 인조가죽이 니트다,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니트 축구화에 코팅 처리가 됐고, 뭐가 어디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가 테이진사 인조가죽이 사용이 됐고, 뭐 도래 인조가죽이 사용됐고, 이런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은 인조가죽인 것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인조가죽이나 여기에 있는 인조가죽이나 결국 인조가죽이에요. 이 인조가죽을 똑같이 1mm 아니면 1.1mm로 가공을 한 다음에 똑같은 라이닝을 붙여놓으면 두 신발 사이에는 사실 라스트에 의한 핏감에만 차이가 생기는 거고, 소재상으로 어떤 게더 낫다 못하다 하는 그런 우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캥거루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니트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두께, 똑같은 라인과 똑같은 패딩을 쓰게 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터치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터치감을 결정하는 건 뭐냐, 결국 신발의 구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크게 신었는지 앞쪽을 남게 신었는지
땅맥과 신원 이런 것들에서 결정된다 이거. 다만 터치감을 증가시키려고 그런 전제 조건은 뭐냐 말씀드렸지만 신발과 그 발 사이에 일체감 어떤 쪽이 더 일체감을 주는 핏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그런 구조적 문제. 그 다음 실제로 신었을 때 발과 신발 사이의 이격, 공간이 최소화되는 신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축구화를 고르시라. 그러면 사실 축구화를 많이 바꾸실 필요도 없고 한 축구화를 오래 신으시면서 본인들의 터치감, 컨트롤성, 퍼포먼스는 증가시킬 수 있다. 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터치와 사일로, 터치 사일로, 그리고 터치감과 개인의 실력관의 문제,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